네, 이번 에피소드부터는 스키마를 다뤄볼 겁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퀘리를 살펴봤었는데 우리가 퀘리하는 방식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스키마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이제 스키마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스키마와 이전에 우리 배웠던 퀘리를 섞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조작을 하게 됩니다. 먼저 스키마가 뭔지를 보죠.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은 이런 형태죠. 스키마에서 액터 스키마를 유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키마로 매크로입니다. 스키마 매크로로 호출하고 있죠. 매크로 스키마. 그래서 첫 번째 아규먼트로서 데이터베이스 DB의 테이블 이름이 있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두 블럭이 아규먼트로 쓴다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필더 이름, 필드의 명칭과 필드의 데이터 타입 이렇게 전달돼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ID가 들어가게 됩니다. Automatically 이걸 Auto-Generate라고 얘기를 할까요? Auto-Generate ID. 이때 ID의 데이터 타입은 Integer예요. Integer 만들어집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진 않습니다만 나중에 테이블에는 자동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고, 타임스탬프는 두 개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는 Inserted at, 그리고 두 번째는 updated at. updated at.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 필드가 전달된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timestamp 펑션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auto generate 된 ID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ID를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필드 스트랙 ID, 데이터 타입은 ID, ID 타입은 인티지예요. 그리고 primary key true라고 하면 여기 이제 이 primary key죠. 기본적으로 다 primary key예요. primary key. primary key와 foreign key 이제 구별하실 수 있겠죠. 간단하죠. 자, 이것이 스키마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두 번째 예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아티스트 1, 이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select해서 불러왔죠. 그죠?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DB 다시 초기화 시켰어요. 그래서 IX가 1번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다시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name Miles Davis를 우리가 불러올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 지난 퀘리 시간에 공부했던 방식이잖아요. 이것을 스키마를 써서 좀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밑에 있는 것도 트랙 ID, 이번에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트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큐 리퍼 올 큐 여기 안 들었군요. 이렇게 duration, index, number, 뭐 title 쭉쭉해서 우리 원하는 트랙에 있는 걸 다 불러올 수 있는데, 요것을 스키마를 써서 쓰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Q 해서 그리고 이렇게. 그럼 리턴 되는 값이 달라요. 위에서 리턴 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맵이 우리가 지정한 select에서 지정되어 있는 이것이 맵 형태로 리턴 되고 있잖아요. 퀘리 방식에서 이전에 우리 학습했던 방식이죠. 그런데 요 지금 이 트랙 같은 경우에는 스키마를 쓰고 있는 거죠. 트랙이라고 하는 스키마. 트랙은 모듈 이름입니다. 모듈 이름 트랙. 위에 있나요? 아니면 밑에 있나요? 밑에 트랙 있죠. 얘예요. 얘 이름이 뮤직DB의 트랙입니다. 그렇죠? 자, 요 얘를 불러서 쓸 경우에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Where ID, track ID. 그래서 타입을 지정할 필요도 없어요. 타입도 자동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내죠. 그래서 훨씬 더 편리하고 간단하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리턴 되는 것이 이 Q의 경우 리폴 Q에서 리턴 되는 값이 이런 식으로 리턴 되는 거예요. MusicDB 트랙이 리턴 되고 있죠. 리턴 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서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식과 이 방식 리턴되는 방식이 달라요. 자, 그리고 이렇게 특정한 뭔가만 내가 받고 싶다. 필드, 칼럼에, 그러니까
타이틀이라고 하는 필드만 내가 궁금하다고 할 때는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죠. 이렇게 지정할 경우에는 나머지 값들은 다 이렇게 nil로 채워집니다. 그죠? 아예 여기 없으면 아예 이 부분이 없이 요 앞에 있는 이 부분만 있으면 모든 필드 값이 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런데 필드를 지정하게 되면 실렉터를 넣게 되면 지정된 것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다 nil로 환산된다, 전환된다는 거. 그 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 같이 볼까요? 세 번째는 이번에 from a artist join 들어가고 다음에 지금 두 개의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artist와 앨범이죠. 그리고 artist의 ID와 앨범의 artist ID. 그죠? 얘는 primary key고 얘는 foreign key예요. 그죠? primary key와 foreign key 완전 구별이 되시죠? 그런 다음에 요 artist의 이름으로 group by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턴하는 것은 artist name과 그런 다음에 앨범의 ID들의 숫자. 그죠? 그래서 바비 허츠슨의 경우에는 number of albums 하나, 빌 에반스는 둘, 이런 식으로 표시가 리턴되도록 구성되죠. 볼까요? 리턴되는 값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 아티스트와 앨범 1:1, 1:1, 1:2 이렇게 되죠. 그리고 뭐 하나 더 있으면 1:3 하나 더 있으니까 1:3까지 있겠네요. 복사해서 붙여놓겠습니다. 앨범이 지금 세 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CD에 들어가 있는 앨범이 세 개죠. 세 개 맞나? 세 개였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티스트가 세 명이었습니다. 아티스트가 세 명이고 아티스트마다 앨범의 숫자는 달랐어요. 그죠? 달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시 보시면은 마일즈는 앨범이 두 개였고 바비는 하나 그리고 빌은 두 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경우는 이렇게 아티스트와 앨범을 서로 매칭 이런 걸 구조를 만들어내죠.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여기 세 번째 줄까지입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죠? join과 on. 요거는 우리가 익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요거 다시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join, on의 역할. 그런 다음에 이제 group by를 했어요. group by는 묶는 거죠. 묶는 건데 artist name에 따라서 group by를 했죠. artist name을 하더라도 그렇고 artist ID도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group by 해서 한번 해볼까요?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죠? 만약에 네임이 아니라 아이디로 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하겠죠.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동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이 AID하고 뒤에 있는 A.name하고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 그죠? 상관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테이블이 두 개 이상 연동되어서 혹은 테이블이 세 개 이상 연동돼서 조인을 써야 되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에는 스키마를 쓰기가 애매해요. 왜냐니까 스키마는 하나의 테이블에 대응하는 하나의 스키마입니다. 그죠? 스키마를 쓰는 경우는 우리가 조작하는 대상이 되는 DB 테이블이 하나인 경우, 그 경우에 스키마를 쓰고 둘 이상 이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 학습했던 방식, 이 방식을 쓰는 셀이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스키마를 이 경우에도 둘 이상의 어떤 테이블을 조작하는 방식이 또 나와요. 그것도 나중에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이 쓰는 것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다 라는 정도까지로 정리하겠습니다.